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가? 언니 그러는 거요.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괜찮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냐고요. 너 내가 얘기했지? 한 발자국 이상 접근 금지. 안 떨어져? 너 그거 성추행이야. 상대방 동의 없이 네 맘대로 입술 갖다 대는 거.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그거. 내가 선배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니까. 아, 이유 뭐? 뭐 판때기랑 열매가 키스라도 했어? 그래서 그거 나 못 보게 하려고 나 성추행한 거야? 내 마음 아플까봐?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질투 안 해요? 너 질투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려는 마음. 판때기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질투를 해. 나보다 몸매가 좋아, 잘생기긴 했어. 아니, 네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 남들로서 누가 더 매력 있어? 나지. 너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나야. 질투를 하려면 그 자식이 해야지. 내가 왜 해? 언니가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선배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말이 돼요? 너 존재 허용적 사랑이란 말 들어본 적 있냐? 뭔데요, 그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 너같이 무식한 사람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기대, 자기 욕심, 나의 소유욕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 뭐 별거 아니네요. 앤소니 기든스가 말한 합리적 사랑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어떤 관계 내에서 지배를 당하기보다는 어떤 상호성을 이루는 방식? 또 내 욕심보다 상대방의 안녕과 성장을 위해 관심을 쏟는 사랑. 맞죠? 나도 글 쓰는 사람이에요. 책 좀 읽었다고요, 나도. 선배만큼은 아니지만. 알면 됐어. 차라리 질투를 해요, 선배. 좀 미친 것 같아요. 뭐? 미쳐? 근데 이게 누구더러 미쳤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나는 보통을 뛰어넘은 사람이야. 생긴 것부터 비범하잖아. 기럭지도 출중하고. 아니, 진짜 못난 거죠. 근데 이게 하늘 같은 선배한테. 부끄러운 거야, 질투하는 게. 그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하죠? 진짜 못난 거예요, 그거.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는 거. 나중에 한 번에 무너질걸. 난또 그거를 어떻게 봐. 마음 아파서. 얼른 작업실 가서 초고나 가지고 와. 영화사에서 또 전화 왔어. 시나리오 안 나온다고. 치. 고생했어요. 힘들지 않았어? 아니, 재밌었어. 자, 그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집엔 왜? 아주 건강한 남자가 밤 10시에 집으로 가자. 그럼 뭐가 하고 싶겠어? 야식. 배 안 고파? 지은, 건강한 거 맞아? 응. 왜? 나 안 건강해 보여? 아니야. 뭐 기대한 거 있어? 없어, 그런 거. 에이, 솔직하게 말해봐. 그 기대 채워줄 수도 있어. 너 또 얼굴 빨개졌다? 안 빨개진 거 알아. 귀여워 죽겠네. 네가 더 귀여워. 에이, 난 귀여운 거 말고 남자다운 거. 태권도 유단자라니까? 남자다운 게 뭔지 나 집에 가고 나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럼 말해봐봐. 남자다운 게 뭔데?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모름 말아.